그러므로 여러분 일대일수로 주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어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림받는 것은요 한순간 날아가지만 현상은 날아가지만 그 방법은 절대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때가 되면 들림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들림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제 가지시면서 말씀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유일하게 구약 시대에 살아있는 몸 가지고 들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그렇게 들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사건 보면 유일하게 인간 몸을 가지고 음부, 지옥불에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요미 살아있는 몸 가지고 음부,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늘로 성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보십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창세기 5장 자 5장 21절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론을 낳았고 모두셀론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보십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을 소개하고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기로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에는 별로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녹이 필요한가 하면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 본받으셔야 들림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없는 말씀은 좀 다르게 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모두셀론을 낳았습니다. 모두셀론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에녹은 하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론 낳기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모두셀론 낳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셀론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지만 동행하다가 300년 지난 뒤에 들림받았습니다. 무엇이 에녹을 들림받게 만들었고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이런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모두셀라 이름이 의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히 말한다면 그가 죽은 후에 그 일이 발생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심판을 전개했습니다. 에녹이 심판을 전개했는데 왜 심판을 전개했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죽으면 그 다음 이 세상 멸망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에녹은 자식 놓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모두셀라인데 이 자식이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했으며 그리고 300년 동안 심판을 세상 가운데 전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약속의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요, 이미 모드셀라 낳을 때에 모드셀라가 죽으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을 그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한 믿음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본 말씀 보십니다. 11장 자, 믿음으로 에녹은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어떤 믿음의 장일까요? 예,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10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38절 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합당치 않습니다. 침눈에 빠진답니다. 침눈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쓸모없이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침눈하면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뒤로 돌아가고 뒤로 물러가면 침눈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사건 만나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이 속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켰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선곡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모든 히브리스에 그 이름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는 자기 영혼을 건지키는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의 한계겠지만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히브리스에 11장에 기록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건지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이 믿음이 뭘까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룹니다. 그 믿음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다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죄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에녹은 자기 영혼을 구원시켰고 그리고 하늘에 성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믿음일까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에서 5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에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연단과 환난의 과정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요, 믿음을 보이는 과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심이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에녹의 믿음은
다른 믿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봅니다.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 가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신을 받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면에 안개로 말미암아 모든 작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물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신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노아야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이 땅 전체가 물로 멸망당할 것이다. 네 방주제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지만 하나님의 경과심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했대요. 노아의 구원받은 믿음이 뭘까요? 1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경과심을 듣고 순종했답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2년도 아니고 1년 2개월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미치다 그러고 조롱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니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경과심을 받아 120년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대요. 이 믿음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런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는데 이 믿음이 뭔가를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과신을 받지 않는 이래. 자, 밑에 보십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과신을 받아가지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지으면서 모든 세상에게 의를 전개했습니다. 모든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답니다. 배 만들고 왕따 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불의를 정죄하고 의를 전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거든요. 방주를 만들라 세상의 멸망으로 구원받을 기름 방주라는 것을 듣고 그 계시를 듣고 난 다음에 노아는 자기 믿음 준비하고 배를 만들고 모든 세상 불의에 의를 정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자, 우리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자 14절 봅니다. 유다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에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멸망한다고 배를 만들래요. 그러면 방주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배를 만들면서 세상의 불의를 정죄했습니다. 에녹은 지금 성경 정확히 놓지 않지만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 멸망을 심판을 예언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정죄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자의 죽게 거스른 모든 강팍한 말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허리 가라지 야 네 예수 믿나 내 죽는 믿어라 그러지 주님 강팍해 말지 모든 말 전부 심판다 하십니다. 이것을 에녹은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봐왔길래 노아는 방주 계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의를 전파했고 그 다음 에녹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모두술라 통해서 세상 멸망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심판말을 전하되 예언했답니다.
그럼 에녹은요, 뭔가 잘 몰라도 우리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무드실라 낳고 난 다음에 심각한 전환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더 이상 에녹의 소식은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고 정령 말고 그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단이 생겨나길래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령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경을 다 모아 모든 기록된 책을 모아가지고 정령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령에 들어가자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어떤 이유든 그 당시에 그것을 정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별로 설명이 없지만 외경에 보면 에녹이 적은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가 1947년에서 55년까지 계속 그때 성경책이 발견되는데 그때 11권이 발견됐습니다. 에녹서가. 그래서 그 쿰란 공동체 이스라엘 가운데 쿰란 공동체가 에녹서를 굉장히 귀히 여기고 많이 보고 그리고 이걸 대비해 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11권이 발견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서가 어떤 길이 기억되는가 하면 여러분 참조입니다. 참조로 들으십시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에녹서를 믿습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녹서 내용을 저는 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외경 가운데 에녹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에녹서에 보면 108장으로 되었던 장편 대서사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합니다. 계시가 없으나 절대 받을 수 없는 내용인데 그 안에 내용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실 때에 어떤 배우 때문에 만들었는가 창세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정경에서 그리고 창세기가 말하지 않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은 단어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떤 배우 그리고 천사 세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종말의 문제 그 임박심과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타락한 천사에게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이지 제가 시간대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한대요. 자, 이 사건을 지금 기존 많은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이 후예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은 가인의 후예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아들들이 믿지 않은 자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세상이 멸망당하고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자가 믿지 않아 결혼한다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얘가 저 예전에도 좀 다뤘었는데, 에녹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부득 이걸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뭡니까? 사람이 번성할 때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왜요? 보십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하고 결혼한다고 사람이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이 이때는 라멕이 777세를 살았거든.
그런데 모세살라는 97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완전히 줄어듭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당시 땅이 네피림이 있었고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는 용서라 거대히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여기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을 가르치되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해 썰어버리겠다고. 자, 저 보십니다. 농사 멸망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미 이것을 노아는 깨달았지만 그전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 에녹은 이 사건을 전부 예언하고 심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이 뭐라고요? 에녹이 이 사건을 알거든요. 보십니다. 우리가 에녹이 기록된 것은 성경 몇 군데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증거했던 심판의 주제가 뭡니까? 노아가 그의 손자가 받았던 노아가 말하는 심판은 뭡니까? 물로 차단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받았고 노아가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의 죄악과 죄악이 생각이 항상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 줍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설부리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죄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은 자로 안에 삼아가지고 이런 사건 생겼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지금 노아도 이 문제를 정확히 좀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단지 모든 인간의 죄가 항상 악해서 하나님 멸망시켰더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에녹은 정확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에녹서에 보면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 에녹이 그 에녹서 7장에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올라오는 사건 생깁니다. 여러분 에녹이에 그 보면 10번이나 하나님 전으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에녹 7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 전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전이 에녹이 서로 표현하고는 불의 전입니다. 불인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밝은지 어떤 태양과 비교 못합니다. 그래 밝은데 하나님 불의 전 가운데 가시는데 그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천사만 1만의 만배랍니다. 그럼 1억입니다. 1억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불의 전 주위에 있는데 불의 전을 향해서 눈은 못 뜬대요. 너무 밝아져. 전부 얼굴 못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세요. 불러가시고 에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시는가 하면 착한 사람, 착한 율법사 에녹아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내가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들이 나를 내가 지었던 천국과 이 좋은 환경을 떠났대요. 여러분 천사들은 인간에게 파송돼가지고 인간을 수천사가 있고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이 땅에 파송돼가지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아들들은 욥기 1장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놓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천상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쫙 내렸는데 거기 사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물어봅니다. 사탄은 어디 갔다 왔노?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증과 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명인데 한 명이 되어 있는 거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대요. 뭡니까?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세증과 불 속에도 보호했다는 거거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아들로 칭함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가 하면, 아들로 칭함받는가 하면, 천사들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땅에 파송해 놨는데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육장에 맞으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당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육체 가진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여자들의 피에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관계 맺어서 자식을 낳는 거라. 그 자식이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전한 바치에 여러분 사람이 커도 예, 정도 문제입니다. 그때 자이언트는 큰 거는 예, 지금 기록된 것을 보면 11m, 13m 그럽니다. 13m 같으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사람 배에서 그런 존재 놓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여자를 통해서 그 존재가 나왔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 맺느냐? 여기서 다 걸리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여자를 아내를 맞았다고 이런 사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어떤 주승이라 이야기는 하나님 아들들이 세세우 혀라고 보고 어떤 그 주석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견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이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없습니다. 무드셀렘과 979세, 라믹이 777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게 돼.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에녹에 보면 하나님 에녹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육체와 관계 맺어가지고 난 자식,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 여자 피를 드립히고 여자 몸을 통해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존재가 전부 다 악령이 된대요. 그 존재는 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손은 안 되고 때가 되면 맨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멸망시킨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존재는 사람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는 예,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은 결혼이 필요할까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죄로 죽거든. 죽으니까 종족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아내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지만 천사는 영적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예. 2장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으며, 뭐라고요? 천사가 타락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 지을 때에 예수를 예비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천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유다서 돌아갑니다. 유다서. 자, 5절로 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지금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다시 기록합니다. 범사를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의 생각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하셨으며, 이거 아시죠? 1세대가 예, 이스라엘 성 남자 1세대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 빼고 광야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시며, 이게 뭘까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 떠나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를 지켜야 될 건데 지를 자를 떠나 사람의 딸들과 관계 맺고 문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와 곧 이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저희와 같은 모양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범죄했는데 그것을 그 다음 절에 뭐라는가 하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대요. 그러면 7절이 뭘 말합니까? 6절이 모든 천사가 자기 처소 떠나고 자리 떠난 것이 뭐라고 해? 이 전부 다 간음한 죄라는 거라. 7절에서 다시 봅니다.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십니다. 천사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 떠났다가 하나님의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로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천사 죄가 뭘까요? 간음이요, 다른 색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고심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루실 때 다른 색. 기도도 또 들어갑니다. 또 뒤지고 기도 뭐든 그래가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할까요? 소돔 고모라에 간음해하고 다른 색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로 멸망당했습니다. 6장에 자기 처소 집이 떠난 천사도 이 죄목이 있다는 거라. 이 죄가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 다른 천사를 정죄하는 명이 옵니다. 근데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그 다른 천사들이 너희는 신비는 모르고 쓸데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모든 여자에게 다 가르쳐줬대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들이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고대 문명이 발전했을까요? 현대 문명이 발전했을까요? 현대 문명 못 따라갑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기가 있긴 하지만 3500년 전에 아마 피라미드가 그때 노아 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돌 큰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큰 돌과 돌 사이에 거기에 물이 안 스며든대요. 물이 안 스며듭니다. 현대 과학이 그 못 만듭니다. 뭐 만들 수 있겠죠. 시간 오래 돈 많이 걸리면. 그런데 엄청난 크게 돌이 쌓았는데 그 물이 안 스며든답니다. 여러분 그 거인이 만든 표적들이라고 보면 예, 돌로 모양을 이게 꼭지 좀 이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 이걸 두 개로 붙이는데 그걸 면이 다 똑같은 거라. 그러면 고대에 기계도 없는 그때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지혜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하늘에서 받은 것을 가르쳐 줬거든. 거기서 아주 많은 것들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지혜를 받았던, 지식을 받았던 남자 여덟 통해서 이 세상은 굉장히 고통받고 악행할 것이고 평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녹스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배우의 일이 어떤가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떤가 이것보다 에녹스보다 자세히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대천사 프라부일이 그 에녹에게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땅과 하늘이 하는 모든 일, 그 다음 모든 요소, 모든 통로, 모든 단계, 그리고 천둥의 동작, 태양, 달, 별들의 운행과 변화, 계절, 세월, 시기, 날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바람의 시작, 인간에 관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에녹에게 지시해가지고 에녹이 366권의 책을 지었대요.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108장으로 기록된 에녹서는
지금 외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에녹스에 보면 창세 6장에 타락한 천사가 눈과 이름 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200명이 그랬답니다. 그 보면 세미아사, 아라키바, 라멜, 코카비엘, 다니엘, 라브엘, 샤니엘. 그런데 세미아사가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루시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미아사가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천사 이름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6장. 자, 8절 봅니다.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이때는 대속절에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전에 두 염소 준비합니다. 자,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할지며, 그리고 한 염소는 하늘에 바치지만 이 아사셀을 위한 것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 아사셀의 뭔가를 찾아봐도 아사셀 존재에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대속절에 한 마리는 여호와께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냅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의 눈과 기록이 잘 안 되십니다. 그런데 에녹스에 보면 이 아사셀을 놓습니다. 아사셀이 이 천사 가운데 그래도 루시프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두 염소를 한 마리는 반드시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아사셀을 위해서 내보낸다 하시는 거라 이 아사셀이 에녹스 놓습니다. 다른데 안 놓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럼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서 어떤 일을 범했는가 하면,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봅니다.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른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전부 다 썩어짐의 종도로 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온 세상 피조물이 종노란데 탄생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 이종 교배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교배가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교배해 가지고 유전자 조작하고 만드는데 그 에녹서 7장에 보면 새, 짐승, 물고기, 파충류도 전부 다 이종 교배 다 했대요. 다른 말에 더럽혀 놨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더러움을 입었대요. 그래서 오는 탄식 소리가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 성경 기록되지 않는 외경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 바탕해서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보십니다.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거든. 그런 노아 때라는 모든 현상은 예수님 임할 때 반드시 그대로 납니다. 그게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유전자 조작입니다. 지금 세계 엘리트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람 대 사람, 고릴라, 침팬지 대 사람, 고릴라 대 사람, 그리고 물고기와 사람, 인형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인형 있습니다. 왜요? 계속 개발했거든. 그러니까 잡종을 만들어낸 거라. 이종 잡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반수 반인이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그들의 장난입니다, 장난.
그러므로 노아 때 이런 현상이 예수님 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 6장을 잘못 풀면 이게 굉장히 신경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본다면 앞으로 지금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 있었지? 그 실험하다 잘못했는데 걔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여자인데 귀가 크고 꼬리가 있고 캥거루 다릅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여자인 거라. 여러분 헐크가 왜 나왔을까요? 영화 보면 예, 막 녹색 변해가지고 옷 다 찢어지지.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그런 유전자 조작에 의한 변형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랬지. 신세계 질서 비밀한 제목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드려라. 그 제목을 좀 말씀 다뤘지. 마귀 원수 마귀가 뭘 한다고 해.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드려라. 이게 모토입니다. 모토. 결국 사람 안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유전자 조작으로. 그리고 살다가 간이 지치지. 그럼 떼고 새로 붙이는 거라. 그래서 안 죽게 만듭니다. 모든 진화의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려라. 이 목적도 가는 목적도 가. 굉장히 엄청난 오래된 업무입니다. 업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시대 때 에녹은요 들림받고 하나님 만났대요. 그 우리가 지금 예, 우리 눈앞에서 에녹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똑같은 내용이 에녹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계속의 문제 세상 가운데 정죄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들 그게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서 전혀 못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 우리 때가 되면 지금은 어제 나왔지만 눈은 잘 안 보이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복제형 인간 없겠습니까? 복제형 둘리 나왔습니다. 복적의 스피너 나왔습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간이 제가 말씀했지만 원수막에 뭐 공격한다고 해요?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여자 몸을 더럽히고 여자 몸에서 날 여자 후손을 전부 다 더럽힙니다. 그런 미혹 가운데서 에녹은 믿음 지켜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 이 시대가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돌아갑니다. 뭐 말씀이 조금 까다롭긴 해도 뭐 워낙 말씀 많이 받으셔가지고 별 문제가 없지. 예. 자 다시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아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늘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 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라고 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뭐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상 주시는 것. 그 하늘에 계신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말한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동행이 뭘까요? 오늘 찾아보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전부 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원문이 그렇습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전부 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뜻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순종. 자, 요한복음 14장 것입니다. 자, 14장 23절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거든.
그럼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 순종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자,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재를 많이 구하지. 찬양할 때도 인재가 풀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인재가 풀려야 되고 예배 가운데도 인재가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재의 핵심이 뭘까요? 동행입니다. 임재를 흐트리지 않는 거거든. 그럼 핵심이 뭘까요? 말씀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 받은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처를 옮기셔서 함께 가신대요.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상 주세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상을 바라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이것을 믿음으로 꿈꿨던 모양입니다. 상 많이 있습니다. 에녹의 상은 들림받았습니다. 들림받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늘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십니다. 우리 상이 뭘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따 하나님 뜻 받드는 겁니다. 결국 뜻을 받드는데 에녹은 에녹 때 휴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기 때문에 휴가를 바라볼 수 있지만 에녹은 휴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림받는 거라. 왜요? 이것이 에녹이 상입니다. 여러분 뭐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들 상 주세요. 저도 예, 천국을 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뿐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서 이 땅에 어떤 삶을 평가받을 때 다음 세계에서 열 골 건세, 다섯 골 건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자,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난 자라는 증거를 받으니라.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증거가 뭘까요?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보니까 착한 에녹아, 착한 율법사 에녹아. 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켜가는 거라.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 혹시 우리 당대의 주님 모습, 여러분 지금 휴거는 말 많습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되기 전에 주님 오실 거다. 환란 중간 휴거, 환란 끝나고 주님 오신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휴거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휴거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휴거 준비되면 휴거 때는 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말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듣는데 어떻게 휴거될 준비, 이거는 잘 못하는 거라. 왜? 지도를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언제 휴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휴거될 준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하셔 그대로 반응했고 상주심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말씀 받을 때마다 순종, 이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21장 34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기억하십니다. 남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자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절대 남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느끼면 다 멸망합니다. 그 다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름으로
너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떤 환난, 어떤 심판와도 피하고 인자배 세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보십니다. 애는 왜 있을까요? 늘 동의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항상 하늘에 기도하는 거라.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녹은 노아의 멸망 때문에 준비했지만 우리는 세상 멸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누가복음 21장 기록된 종말의 모든 환난이 다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믿음 지키고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불평하는 자들아, 행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너가 모른다! 그런 결과 만들지 말고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상이 뭘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버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휴고 되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거기 믿음으로 하나님 상달되어야 되는 거라. 상 주시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상이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때는 예, 특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주님 오실 거 휴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들림받은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항상 하는 것 동의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에녹이 들림받은 그 은혜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들림받고 싶다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녹은 세상을 심판을 정죄했지만 예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에녹 환경은 좋았겠습니까? 아이고 에녹 뭐 믿음 좋아서 그렇지 환경 좋아서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고통 많고 지금 가난해서 지금 이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병에서 고통 받는데 그래 되나요? 예, 그럼 곤란합니다. 세상 우리 믿음은 세상 이깁니다. 자, 창세기 4장 봅니다. 4장. 4장 19절 보십니다. 19절. 자, 라멕이, 이 가인 후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더라. 보십니다. 라멕이 지금 얼마 안 됐으면 이때 아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치에 만나러 가는 거라. 누가? 이 라멕이. 만나러 둘이 만들었습니다. 일부 일체 하늘의 룰을 깨는 거라. 그 다음에 아다가 뭔가 하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요. 이때 여자가 치장했는 거라. 치장. 얼굴에 분 바로 오예. 무슨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여자 아름다움에 눈 돌아가고 마늘 없고 또 얻는 거라. 여러분 일부 일체 깨진 것은 오래됩니다. 라멕이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때 노아 때 지금이야 문명이 있으면 그때 무슨 문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했다고만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어지간한 걸 다 가르쳤대요. 그런데 에녹서 보면 그 쓸데없는 거라거든요. 진짜 신비한 거는 모릅니다. 쓸데없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점성술, 화장술, 그 다음 무기제조법, 그 다음에 하여튼 막 별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평안을 깨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녹서에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도 이미 벌써 타락해가지고 일부 다처제 만들어놨습니다. 아름다움을 쫓았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아따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가하고 육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고 아우 이름은 유발이라. 야발 유발입니다.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조상이 되었더라. 뭐라고 해? 이때 음악 불어 제끼는 거라.
어마어마한 말까요? 전부 다 노는 거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그러니까 왜 통솔을 불고 할까요? 전부 다 오락 문화가 개발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두발 갈라서니 그는 동과 철,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더라. 다시 말하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전쟁이 쓰는 거라. 이때 이미 살육이 편리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 때도 에녹은 뭐 때가 안 좋았나 그런 말 마십시오. 세상에 말로만 그 전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보면 벌써 여러분 지금은 예, 지식은 될지라도 지금은 문명은 있거든. 그때는 이제 그 뭐랍니까? 지식은 굉장히 개발돼도 그런 문화 문명은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에녹이 그랬다면 우리는 왜 될까요? 베드로서 3장 보십니다. 베드로서 3장. 베드로서 3장. 자, 7절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때 물로다 망했지. 자, 우리 4절부터 보십니다. 가로대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선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자, 노아의 멸망 때에 심판을 쳐내고 어리천 배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해? 조선이 잔 때부터 이상은 없다.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노아 물로 다 멸망 다 당했거든. 다시 봅니다.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저희가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세상은 불로 망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멸망당한 자가 되어 보존된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야,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있는 하늘 없이고 새하늘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이 전부 다 불에 다 탑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멸망 때까지 보존을 해서 해놨습니다. 때가 되면 불로 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 이 땅에 어떤 일이든 전부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십자가 피해서 진짜 회개된 것은 하나님의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억을 모았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회개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록되어 가지고 은밀한 모든 것들은 다 밝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은 성이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은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거든. 그러니까 무드셀라, 라멘, 그 다음 노아입니다. 4대째 이말 저주를 보고 심판을 보고 심판을 전하고 했거든. 아 이거 빠르다 시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녹이 들림받았는데 들림받은 게뭐 제가 초대에 말씀했지. 한순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이 한순간 들림받지 진행은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의견 전부 다 죽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을 맛보는 거라. 주님 때문에 날마다 자아가 죽어지고 의견이 죽어지고 거짓부치기 죽어지고 의지가 죽어지고 죽어지면 죽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할 겁니다. 생명의 풍성이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의 그날을 각하게 만드는 거라. 날 된다고 그냥 들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좀 얼마나는 모릅니다. 30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동행해야 되는 거라. 절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 받을 때부터, 그리고 구약이지 7째 나팔 불 때에 주님 오지. 왜 7번 나팔 불까요? 준비라고. 여번째 나팔 놀다가 7번째 나팔 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라. 아, 6번 남았네, 5번 남았네, 3번 남았네. 그럼에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다섯 개, 주님이 우리를 맞으실 정결한 신부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거라. 이 귀에 놓치면요, 주님 오신다고 들림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보십니다. 4장 자 5절 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도 예수의 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시나 경건에 범세 유익하니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이루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에녹이 말씀했지, 불경건한 자에 불경건하게 행한 모든 행위만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경건을 연습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십니다. 경건 연습해 가지 죄를 점점 추격하고 죄 안 지으면 이 땅에서 그 복이 옵니다. 그리고 경건 연습은 내세에 확실한 약속이 있다 하시는 거라. 누가 에녹이 준비한 믿음 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죽여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고 점점 주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중요합니다. 300년 동안 이루어갔대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개인 종말 몇 년 남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와가지고 종말에 대한 거 좀 다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거든. 종말에 떼디오지만 여러분이 내일 죽을지 모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으로 하나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 아무리 종말에 대한 것을 전해도 그건 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데나 갈 수 있거든. 제가 지난주에도 테러에 대한 위험 말씀했지, 테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놀라지 말라고. 절대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기도 중보기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깨어나야 되는 거라. 그럼 뭘 깨어날까요? 에녹처럼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뭐 어떤 시대든 무슨 말씀 받든 주님마다 준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시겠습니까? 에녹은 이런 과정 거쳐서 그가 계신 것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상주신을 믿고 그보다 덜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신앙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도 점점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셔야 한 명도 나고 없이 주님 마찬가지 하게 될 겁니다. 보십니다. 시험기 오셨다고 집단적으로 덜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 개인의 경건 연습에 따라서 달라지게 해 영과 다른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될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소망 가지시고
어떨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가시면 나중 된 자가 먼저들은 역사 만들게 될 줄 아십니다. 그러셔서 에녹 믿음 어떻게 들받을까 정확히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들받을 준비를 날마다 이루어가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동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